사탕까지는 괜찮았는데 특히 탕후루까지도 그나마 봐줄만 했는데 탕수육 그냥 뭐 탕자 다 갖다 붙이면 뭐 탕탕탕 되고 뭐 미스터 사탕 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잘생겨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량의 힘입니다. 곰팡은 이미 뭐 잘생긴 거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와, 지금 다이어트 되니까 감량하니까 장난 아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실례 갖는다면 여자친구 있으신지 여쭤볼까요? 아, 없습니다. DM 주십시오. 아까도 헌터 선수 인터뷰 밖에서 장외에서 했었거든요. 아, 네네. 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챔피언 벨트를 목표로 한다면은 서로 무조건 경쟁해야 될, 만나야 될 상대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어차피 이것도 뭐 비즈니스의 일환이고 싸워서 이겨서 올라가야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될 관문이니까 당연히 싸워서 이겨야 되고 누가 세다 누가 약하다 이런 것보다 어차피 경쟁하는 거니까 그냥 뭐 열심히 준비 잘해가지고 당일날 그냥 뭐 결과로 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긴 말보다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해볼게요.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네. 별명 제조기예요. 미스터 사탕, 미스터 사탕 후루. 아까 또 뒤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헌터가 미스터 사탕 수육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나왔어요 별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명? 그 사탕까지는 괜찮았는데 뒤엔 좀 어거지가 아닌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 특히 탕후루까지도 그나마 봐줄만 했는데 탕수육 그냥 뭐 탕자 다 갖다 붙이면 뭐 탕탕탕 되고 뭐 다 갖다 붙이죠. 그렇게 되면 그냥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사탕까지는 저도 착착 관계거든요. 미스터 캔디 사탕 저도 많이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 얘기하고 하는데 탕후루 뭐 탕수육 뭐 탕평채까지 너무 끝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 이게 유머러스한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11월 18일이나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